세계 각국의 기독 방송사들이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라는 비전을 공유하면서 글로벌 선교를 위해 연합하고 있습니다. GNA 글로벌 뉴스 연합은 지난달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NRB 컨벤션에서 크리스천 뉴스를 통한 미디어 사역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2년 동안의 활동과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결성된 GNA는 현재 20여 개 기독교 방송사들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세계 각국의 정세와 주요 이슈에 대한 뉴스와 스토리,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GNA 홈페이지를 통해 900회 이상의 뉴스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GNA 스탠 지터 회장은 GNA는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든 뉴스를 통해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기를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뉴스 네트워킹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NRB 컨벤션 기간 중 CTS 기독교 TV 감경철 회장은 GNA 스탠 지터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CTS의 크리스천 뉴스 네트워크 비전과 사역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GNA와 각국 기독교 방송사들이 더 활발한 동역 관계를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And I'm so happy that the Global News Alliance is working with CTS in Korea and all the places you work around the world. CTS and GNA make a wonderful partnership, and I look forward to the many things we can do together to tell the story of what God is doing around the world.